여기 또 여기 와 있어. 똑같은 거 여기. 잠깐만 여기다 갖다 놓을까? 미쳤다. 이거 봐봐. 이 거미줄의 이런 웹 모양들도 프린팅이 잘 돼서 나왔고요. 내 얼굴 한번 해볼게요. 이상훈 얼굴. 살짝 여기 조금. 네. 이런 것들은 조금 리터칭으로 좀 채워줬으면 좋겠네요. 네,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밌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거는요, 브린 3D 스마트폰 3D 스캐너 되겠습니다. 한 번쯤은 다 아실 거고, 이상훈 TV에서도 제가 제 얼굴로 된 뭐 피규어들을 소개해드렸었던 적이 있죠. 그게 사실은 이제 어디 장소에 가야 되고, 수십 대 카메라, 뭐 수천만 원 이상의 그 장비들로 이제 스캐닝을 하고, 모델링을 해서 출력물을 내야 되는데, 핸드폰으로만 3D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또 나왔습니다. 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AI가 3D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내가 출력을 해서 도색을 하면 나만의 그 또 멋진 오브제를 가질 수 있다. 이 출력물 나도 갖고 싶다.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가 세 분 뽑아서 보내드리는 그 이벤트 할 거니까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어떻게 선물 받는지 한번 기다려주세요. 제가 막 새로운 거 이런 거에 조금 사실 힘들어하는 아재인데 이 친구는 한 번에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. 그 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앱 다운받으시고 로그인하셔서 들어가시면 무료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체험판이 있기는 한데 이거 써보고 괜찮다 하시면 당연히 이제 월 사용료들을 내셔야 됩니다. 여기 이제 레벨에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에 따라서 조금 비용이 좀 달라요. 촬영하고 싶은 애를 그냥 요 가운데 그냥 둡니다. 최소 30장, 맥시멈 100장까지. 근데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스타트 스캐닝을 해줍니다. 돌아가면서 찍으라고 나와요. 오, 이거 200장까지 찍을 수 있나? 여기 가운데 센터에 두고 촬영 한 장. 그러면 여기에 이 면들이 나와요, 프레임들이. 찍었다.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요, 로딩을 조금 하고 있어요. 와, 보세요. 어떻습니까?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편집하시거나 후보정도 다 됩니다. 자동 리터칭도 됩니다. AI 리터치 눌러줍니다. AI 리터치 기능이 뭐냐면 톤이나 밝기 같은 것들 좀 잡아주고 살짝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스타트로 얘를 리터치를 좀 해주고, 그리고 쉐입 같은 것도 리파인먼트가 되네요. 해석 좀 해주세요, 누가. 얘도 스타트 해볼게요. 진짜 좀 더 디테일해진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뭐 약간 기분 탓인가? 모델링 같은 거를 조금 업이나 좀 취미로 좀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초안 만들기용으로는 굉장히 편하고 좋다,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얘를 증강현실로 여기다가 같이 둘 수도 있어요. AR 딱 해가지고요. 오! 여기 또 여기 와 있어. 똑같은 거 여기. 잠깐만 여기다 갖다 놓을까? 미쳤다. 이거 봐봐. 뭐가 실물이고 뭐가 출력물이고 모르겠죠? 사실 그냥 이런 데다가 하나 더 내가 밑에 내려놓은 것 같지 않아요? 다른 것도 해볼까요? 좋아하는 애들 하나씩 빼서 이렇게 스캐닝을 해봤어요. 우리가 좋아하는 그레이트 5예요. 얘를 내 전대에 있는 데다가 좀 키워서 전시를 해. 사람 사이즈, 꼬마 사이즈로 이렇게 전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다키. 왜 다키를 했냐면 이런 뒷부분에 이런 머리카락이 이 쉐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까지도 해봤는데 다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AR 증강현실 해가지고 AI 해가지고 얘를 키워. 책상 오니까 책상까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잖아. 난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. AI가 이 3D 모델을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만들어준다. 뭐 이제 약간의 후보정은 사람의 몫이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작은 피규어랑 12인치 피규어를 한번 모델링을 좀 해봤어요. 얘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이고 우리 또 송태섭 군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애도 한번 키워보고 좀 이렇게 큰 애도 한번 축소해봤거든요. 요 퀄리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보면은 뭐 신발부터 이런 종아리 쉐입이나 의상들도 잘 이렇게 또 프린팅으로 출력이 좀 되어 나와준 것 같아요. 왼쪽 아대는 도색으로 두 개가 되어 있는 거고 분할로 색이 칠해지기 전에는 하나가 맞는 거죠. 허리춤에다가 손 올린 부분들 손가락도 표현들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옆에서 봤을 때도 코랑 입술 부분 턱 나와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네요. 귀도 살아있고요.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막혀져 있긴 하네요. 그렇죠? 이런 거는 설계할 때 이 안을 후보정으로 파면 파서 나오지 않을까요? 등번호가 없는 이유는 양각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. 대신에 이 스파이더맨 로고는 양각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나옵니다. 이 거미줄의 이런 웹 모양들도 프린팅이 잘 돼서 나왔고요. 이런 머리 모양들 갈라지고 머릿결이 있는 이런 모양들도 뭉개지지 않고 굉장히 출력이 좀 잘 돼 있다. 사실 이렇게 굉장히 비율 좋고 디테일한 핏이 나와주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도색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날 수 있겠습니다. 프린팅 해주는 거.
네. 얼마 정도면 괜찮으실까요? 최소한 20만 원씩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? 특히나 이제 이렇게 작은 애들 도색 하나 하는데 진짜 엄청 시간 소요가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아무나 못 하고 핸드폰까지 목업만 되게 편하니까. 요즘에는 사실 이제 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막 이제 폴더라든지 막 옆으로 막 도는 거라든지 그죠? 카메라가 나왔다 들어갔다는 이런 거는 조금 만들기 힘들 것 같긴 하고 옛날에는 많았어. 카이코코 몰라? 야, 이 MZ들이랑은 일을 못 하겠다. 씨. 롤리팝 그냥 끊어버리는. 요 피규어 말고 다른 오브제들도 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신발 컬렉터들은 내가 이제 모으고 만약에 신어가지고 없어지면 좀 아깝잖아요.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요런 식으로 3D 프린터를 해서 컬렉션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밑창까지도 구현을 할 정도로 출력을 좀 했고 애기들 공룡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3D 모델링 해가지고 증강현실로도 가지고 놀다가 출력을 해서 요렇게도 가지고 놀고 제가 봤을 때는 색칠 공부를 이제는 단순히 그림판에만 할 게 아니고 여기다 가지고 이제 색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놀이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. 도색을 꿈꾸고 이런 커스텀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렇게 3D 프린팅을 해서 연습용으로도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여러 방면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과연 실제 사람 얼굴도 만들 수 있느냐? 만들 수 있습니다. 일단은 누군지 모르겠어요. 우리 여기 제작자래요. 요 정도로 만들어 왔는데 약간 무쌍이시고 저처럼 조금 광대가 좀 있으시고 뭐 앞머리를 좀 내리는 느낌. 디테일하게 이 정도의 상반신을 출력해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내 얼굴 한번 해볼게요. 이상훈 얼굴 얼만큼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부러 모자나 비닐을 제가 잘 쓰는데 머리카락 이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지 보려고 일부러 모자랑 비닐을 안 쓰고 왔어요. 특히나 이런 귀 부분 이런 거에 디테일 표현들도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우리 PD님도 처음 만져보시는 거예요. 이 앱 그쵸? 조작이 아마 쉬울 거예요. 360도 돌리면 돼요. 정수리까지 해서 한 100장 한번 찍어보세요. 네. 몇 장이에요 지금? 90장 정도 찍었어요. 오케이 다 됐어요. 그 정도. 아우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. 상훈해가지고 업로드를 합니다. 줄자처럼 재가지고 정확하게 안 해도 되더라고. 난 그게 너무 좀 좋았어요. 아, 눈을 너무 오래 뜨고 있었더니 눈이 아프다. 나 뭐 어디 저기 설원에 앉아있니? 이거 왜 이것까지 다 찍은 거야? 나 여기까지만 이게 안 잘리고 여기 다 보이네. 내 얼굴 인식이. 자, 3D 프린터 했습니다. 이거 지금 우리 용식님이 해줬거든요. 리터칭하기 전인데도 완벽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. 아, 옷 디테일이 대단하네. 그래서 조명이 조금 더 밝은 데서 하시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. 저희가 지금 조명이 한쪽에만 나오다 보니까 네, 여기 살짝 밝고 어두운데 아우 뭐 나 너무 디테일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이 뒷모습 보세요. 기가 막힙니다. 그래서 약간 머리가 살짝 이렇게 뜬 부분들 후보정으로 만져주면 되고 리터칭까지 또 한번 해볼게요. 위에 리얼리즘으로 뭔가 하는 거는 5분에서 10분이 걸린다고 하고요. 쉐입 리파인먼트 요거까지 하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살짝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약간 우리 뽀샵 하듯이 요거 이렇게 후보정 해가지고 딱 또 3D 프린팅으로 출력물까지 낼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 여기 또 약간 정수리 휑한 부분까지도 또 캐치를 해냈습니다. 여기 살짝 여기 조금 네. 요런 것들은 조금 리터칭으로 좀 채워줬으면 좋겠네요. 개인적으로는. 자 이렇게 해서 브린 3D 스마트폰 3D 스캐너를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. 초보자들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좀 설치가 되어 있고 취미를 넘어서 전문 영역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조금 AI 기반의 앱이다라고 뭐 저는 생각이 좀 됐습니다. 도자기 믿고 뭐 꽃꽂이 하듯이 이런 것들도 만들고 수집하는 취미 영역으로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과물 출력물까지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당연히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나는 이런 피규어를 만드는 이유를 조금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거 캡처하시고 브린 3D 앱 다운받으셔가지고 스캔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3D 촬영한 거를 그 링크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디에? 네, 아래 구글 폼에 개인정보 입력 그 캡처하신 거 그리고 3D 모델링 요거까지 한번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세 분에게 3D 모델링을 3D 프린팅까지 해서 댁으로 발송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또 재밌는 네, 사연들 많이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까지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오면 해보고 싶으신 거?
일단 진짜 나 내 얼굴 제일 해보고 싶고, 토니 스타크도 아이언맨 1의 토니 스타크가 있고 엔드게임의 토니 스타크가 있듯이 늙은 얼굴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이제 파는 거지. 아무도 안 살라나?